자, 이런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지급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긴급성을 내세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재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 소득으로만 기준을 산정하게 되면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을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재산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 선으로 확정되면 매달 이 금액을 버는 중산층 가구는 지원금 100만 원을 받지만 713만 원을 버는 가구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형평성 있게 기준을 만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다들 이해가 되는 기준이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별 지원금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데 특히 서울 맞벌이 부부들의 원성이 큽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기도 포천 거주 4인 가구는 정부가 주는 지원금 100만 원과 도와 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모두 받아 최대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서울에 사는 월소득 750만 원의 맞벌이 부부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산정 기준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 규모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